안녕하세요. 한수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쉽고 빠른 계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배워볼 내용은 곱셈에 관한 건데요. 두 자릿수에 대한 곱셈을 우선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두 자릿수의 곱셈은 예를 들어서 65 곱하기 65를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5 곱하기 65.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55, 20, 아이고, 앞에 지우고요. 55, 25니까 일반적인 방법의 풀이는요, 이렇게 5, 그 다음에 2 올라가고 65, 30. 그래서 32, 그 다음에 얘 지우고, 그 다음에 65, 30이니까 여기 0 적고 3 올라가고 66에 36. 그래서 39.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의 위에 거와 아래 것을 더하면은 4,22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풀이법을 해볼 건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65 곱하기 65를 해보겠습니다. 65 곱하기 65. 그래서 65 곱하기 65를 할 건데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바로 요 빨간색 이두 개를 곱해 볼게요. 그럼 55, 25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두개 중에서 하나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6이 7이 되죠? 76에 4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6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얼마? 6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오른쪽에 있는 요두 개,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네.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실수. 요번에는 75 곱하기 7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75, 75. 그러면은, 두 개, 이거 두개 곱하면은 55, 25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거에서 얼마? 1을 더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이 8과 7을 곱하면 8, 7에 56. 그래서 562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로 실제로 계산해봐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고 내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볼 거냐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 66에다가 여기다 지울까요? 여기다 바로 합시다. 66에다가 왜 이걸로 했지? 66에다가 곱하기 66 곱하기 64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요 빨간색 두개 곱하면은 24고요. 왼쪽에 두개 중에서 요한 녀석에다 1을 더해요. 그럼 7. 그래서 이 7과 6을 곱하면 76에 42. 실제로 계산하면 4224가 나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와 같은 이 방식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전제 조건이에요. 네, 전제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왼쪽에 있는 녀석들의 같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합은 1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실제로 적용되는 문제 몇 가지를 더 풀어보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27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왼쪽 두 개가 지금 같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의 합이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가르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요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21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에다 1을 더하면 3이고요. 요 3과 2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 6입니다. 621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좋고 69 곱하기 61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두 녀석의 곱슨 9인데 두 자리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얘랑 1을 더하면 7이죠. 그래서 7과 6을 곱하면 7, 6에 42가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선생님, 두 자릿수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세 자릿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곱하기 115 곱하기 115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두 녀석의 곱슨 25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에다가 1을 더하면 12죠. 그래서 12와 11을 곱하면 얼마다? 132가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1 곱하기 12는요. 다시 말해서 11 곱하기 1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얘는 12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11이에요. 그래서 얘가 132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세 자릿수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세 자릿수 하나만 더 연습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해볼까요? 네. 117에다가 11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이두 녀석이 합이 10이고요. 곱하면은 2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대신에 얼마를 12를 생각을 하고 10이랑 11이랑 곱하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32가 나온 걸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풀이가 할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은 곱셈의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의 내용을 네, 배웠습니다.